빅데이터에서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 빅사이즈 이제 아홉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역시 쉽진 않습니다. 네. 지난주 폭망이에요. 폭망까지는 모르겠는데 쭉 상승세가 네. 이어졌어야 되는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뭐 그때 거기 정프로가 9만, 7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형 지금 조회수 7천인데 그거 가겠어? 뭐 이런 댓글을 네. 누가 적어주셨는데 네. 아 그리고 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저도 분석했는데 저희가 네. 올라가는 게 일요일 아침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간이 계속 밀리더니 이제 네. 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에 좀 볼 거 없다 싶으나 오후 뭐 네. 두세 서너 시쯤에 슬쩍 올라가니 3%가 우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대충 하고 가면 돼요. 아, 요게 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좀 저희가 뭘 물어와서 여기다 좀 올려놓고 네. 뭐 여기다가 좀 뭘 붙이고 좀 이래야 좀 왜 우리 신경 안 써줍니까? 그 능서 불택필이라 했습니다. 아, 무슨 말이죠? 아, 또 희한하게 들어오네 공격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붓을 탓하지 않아요. 우리가 몇 시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하, 네. 여러분의 컨텐츠가 지금 우리의 조회수를 만들고 있다. 아, 지난주 엄청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프로가? 아, 여러분 기분 맞춰주려고 한 얘기예요. 썸네일에 저희 얼굴을 다시 넣는 걸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지난주 네. 좀 아쉬웠고 이번 주는 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네. 네. 이번 주 아주 네. 주제를 고심했습니다. 네. 센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전 세계의 화두죠. 네. 뉴노멀. 화두예요? 네, 코로나 이후, 포스트 네. 코로나 전문가거든요. 우리 네. 김덕진 부소장님이. 뭐 BCAC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네. 그 방송에서 엄청 처음부터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비포 코로나? 네, 애프터 코로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 새로웠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그게 이제 기준이 돼버린 걸 뉴노멀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뭔가 산업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그리고 경제, 소비와 관련돼서 실제 나오는 변화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뉴노멀. 네. 지금 다섯 가지 정도 변화가 생겼어요. 좀 요약을 해드리면 네.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 높아졌죠. 네. 홈코노미. 홈코노미? 네. 집에서 뭐 돈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소비 패턴이 생겨났고요. 네. 거기에 새로운 취미들을 이제 갖기 시작했고. 새로운 소비 패턴과 취미.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커머스의 강세를 또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 보면은 자료가 뭐 확실히 나와요. 아무래도 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작년 동월 대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판매한 거 손소독제도 보니까 3,374%가 올라갔습니다. 아, 34배. 네, 네. 소독제는 1,626%. 네. 그리고 이제 면역력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이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한 25% 올라갔거든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니까 우리 면역이라도 강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거고. 거기다 이제 홈코너미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무는 시간 네. 때문이죠. 홈짐이라든지 뭐 홈시네마, 홈카페 가지고 이제 밖에서 하던 활동들을 집 안으로 들여오는 거기에 소비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네, 요즘 인터넷 특히 이제 그 인스타 같은 데 보면 홈트, 홈트레이닝이죠. 네. 요거 관련해서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하나가 소비 패턴인데 언택트 소비 뭐 다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재기 소비랑 실속형 소비가 함께 떠올랐다는 거예요. 사재기랑 실속형. 그래서 최근에 한 프로그램 제가 출연했었는데 이제 네. 집을 치워주는 전문가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마스크가 없다고 줄 서서 난리였잖아요. 가는 집집마다 수백 개씩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도 20kg짜리 뭐 10개씩 쌓여 있는 집도 많고. 아, 그래요? 그래서 사재기를 하는 집이 은근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실속형 소비는 아무래도 수입이 좀 예전보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알뜰하게 쓰는 그런 경향도 생겨나고 있고요. 새로운 취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집안에서 내가 어릴 때 했던 약간 뭐 키덜트적인 취미들을 좀 더 많이 갖고 왔잖아요. 뭐 피규어나 뭐 무슨 저 보드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도 네. 요즘 저 비싼 거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태를 또 지켜봤었죠. 동물의 숲과 닌텐도 스위치 대란을 봤잖아요. 엄청 팔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아이들과 집에서 어쨌든 시간을 보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소비가
취미 활동으로 좀 많이 닌텐도 스위치 됐고.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저 있습니다. 샀어요 안 샀어요? 비싸서 못 사요. 너무 비싸. 이게 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아기는 아직 그래도 다섯 살이라 괜찮은데 네. 초등학생 이상 아부아 두신 분들은 안 사줄라 안 사줄라 그러다가 결국엔 저희 조카들 보니까는 세 아들이거든요. 아들 하나에 쌍둥이 둘에서 아들 셋인데 셋 다 어느 날 등등하게 닌텐도 스위치 딱 갖고 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어렵겠다, 다 갖고 있어요.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외부 취미 활동은 캠핑이 대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캠핑. 우리 가족들끼리 다른 가족과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SNS 뭐 인스타그램 보면은 캠핑 차박 등산해가지고 많게는 수백만 건이 지금 새롭게 등록이 됐거든요. 이 캠핑카도 광고 엄청 떠요. 차박.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쉐비 벤이라고 연예인들 타던 거 90년대 그 차가 가격이 완전 똥값이 됐다가 지금 다시 역주행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캠린이나 산린이 같은 신조어들도 SNS에서 많이 캠핑 나타나고 캠핑 어린이? 산은 뭐예요? 등산하는 어린이. 산 어린이. 그런 어떤 신조어들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던 취미 활동을 좀 각자 개개인이 하는 이런 패턴. 거기에 마지막이 이제 이커머스 강세인데 네? 이거를 또 주도한 게 의외로 5, 60대 중장년층이세요. 왜냐면 예전에는 어쨌든 우리는 채소 물건 보고 사야지 했던 분들이 60대가 코로나에 좀 취약하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 해봤더니 이제 편리함을 좀 많이 느끼셔가지고 네. 이런 이커머스의 강세 5, 60대 주 소비층들이 또 함께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다섯 가지로 좀 정리가 네. 될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그 전부터도 뭐 집에서 그렇죠. 뭐 많이 이커머스로 샀는데 맞아요. 이제는 5, 60대 혹은 그 이상의 연령대들도 이커머스 쪽으로 많이 뛰어들어왔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뭐 그런 변화들을 데이터 상에서 키워드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전 팀장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변화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모든 것에서의 양극화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분야의 양극화. 네. 특히나 소비 분야에서 그리고 네. 특히나 음식 분야에서도 양극화들이 일어나는데 과거에 우리가 뭐 욜로라든지 네. 뭐 아니면 소확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패턴이 이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예전에 맛있는 거를 내가 먹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맛있는 끼니를 10만 원짜리를 한 다섯 번 먹고 나머지 50만 원을 아끼고 아껴서 뭐 편의점이든 싼 거를 먹으면서 준비한다라는 게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의 변화를 보면 그게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100만 원이 있으면 옛날에 10만 원짜리 맛집 다섯 번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50만 원짜리 맛집을 아예 한 번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더 줄이는데 더 어디서 줄이느냐? 아예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먹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현상을 잘 이해하신다면 전반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많이 줄고 그 대신에 한 번 나갈 때 그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을 찾는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밖에서 어중떠중히 보내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소비를 한다. 이게 가장 큰 두 개의 어떤 변화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뭔가 내가 경제활동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아예 비싼 걸로 아예 고급지게 사람들이 진짜 막 인스타에 막 올리고 싶게 만들게 가격 생각 안 하고 비싸게 가든가 네. 아니면 진짜 싸게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사게 만들든가 둘 중에 네. 하나 아니면 아예 이제 중간 지역은 없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중간 지역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게 하는 예를 들면 집에서 행동하게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중심이 집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네, 것들을 네.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2019년하고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제가 키워드를 넣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를 빼고 뭐 SNS 블로그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온라인에 적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30개를 한번 봤습니다. 야. 그랬더니 2019년하고 2020년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갈립니까? 이게 왼쪽에 보시는 게 2019년의 탑 30이거든요. 생각 맛집. 네. 그렇죠. 생각 맛집인데 2020년을 보세요. 생각 다음에 쿠팡이 나옵니다. 이 제가 이게 정확하게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드리면 맛집이 쿠팡으로 변합니다. 자, 맛집이란 단어가 없어져요. 1200만 회.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한번 랭킹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2020년, 2019년입니다. 2019년은 생강 맛집 서울 좋아하다 정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강 가격 정보 추천 쿠팡으로 바뀌고요. 네. 맛집이 없어져요. 어, 그러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 맛집을 못 가는구나.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네. 역시 SNS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이나 특히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스타그램에 상당히 많이 쓰는데 맛집을 못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맛집을 받으러 횟수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위권에서 없어집니다. 야, 이것도 지금 재밌네요. 네. 수수료라는 단어도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이 수수료는 어떤 이유냐면요. 네. 쿠팡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대부분 이때 또 마스크 대란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금액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몇 개의 상품이 품귀 현상이 나오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커머스에서 사느냐 혹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일반인들이나 블로거들이 상당히 민감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맛집은 못 가더라도 이제 배달로 해서 많이 드실 텐데 그래서 그때 배달 게, 수수료. 네, 맞습니다. 네. 쿠팡 이치 같은 경우 보면요. 네. 똑같은 브랜드예요. 예를 들어서 치킨이 BBC인데 예를 들어서 성산점 같은 경우는 배달료를 1,000원 받고 국가자점은 2,000원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수료 싼 걸 찾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그렇죠. 식의 좀 소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확실히 또 오프라인하고 달라진 게 순위에서 보면 원래 이때는 2019년에는 뭔가 오프라인상에서의 움직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좋아하다, 구매, 선물 사용 뭐 서울도 그런 거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약. 뭐 예를 들면 상담, 예약 이런 거잖아요. 2020년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송, 리뷰 확실히 온라인으로 많이 간 거예요. 후기, 네. 할인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방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29위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는 아이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30위권에 아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2019년에는. 근데 2020년에 보면 아이라는 단어가 30위로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런 걱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고민들이나 생각들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일단 데이터에서 볼 수 있고요. 애들 어딜 가야 되나. 그렇죠. 그런 맞아요. 고민들 많이 네네. 하신 것 같고요. 네. 인스타그램이 일상 스타그램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일상이라는 단어가 전체적인 SNS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에 대한 언급이 확 줄었어요. 어느 정도로 줄었느냐?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아... 네,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19년, 20년의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 SNS 전체에서 일상이라는 단어를 쓴 언급량이에요. 근데 언급량을 보시면 이 맨 왼쪽 이게 전체 언급량이고 네. 그 중에서 이게 인스타그램이거든요. 하늘색.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차지하는 게 이만큼이고 2,568만 7천 네. 건 정도. 그리고 그 외 인스타그램을 제외하고 일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300만 건 정도입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슷해요. 310만, 네네네. 350만, 330만. 네. 그렇죠?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500만 건, 2,400만 건 하던 게 1,200만 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인스타그램 자체 우리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자랑하고 알리고 네. 뭔가 특별한 걸 얘기하는 데들인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하더라도 자랑을 할 횟수가 줄어드니까 네. 더 귀하고 더 다른 사람도 못하고 네. 더 유니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는 이런 패턴들을 볼 수 있고 잘못하다가 어디 여행 갔다는 거 하나 올리면 나지 애들 죽어 나갔으니까 요즘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연예인 네. 어디 뭐 술집 갔다 뭐 이런 거 사진 올렸다가 다 죽어 나갔으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가 네. 올리더라도 여행 말씀하신 여행을 올리기보다는 카페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카페.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일상과 관련된 이제 순위인데요. 네. 2019년에는 1위가 여행, 2위가 카페, 그리고 뭐 유강, 먹방, 데이트 이런 다이너들이 나왔는데 여행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위까지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카페가 1위로 올라오고요. 카페, 맛집,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순위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네네. 맛집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언급량은 줄었지만 일상에 대해서 올릴 때는 역시 일상 관련돼서 제일 자랑할 건 이제 카페, 맛집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뭐 유니크한 것들로 중심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뜨는 것과 이제 지는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비 변화를 알 수 있는 필수하고 비필수 소비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올라간 것들은 보면은 역시나 음식 배달 이게 전과 비교한 거거든요. 네. 작년과 이게 평균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신선식품, 가공식품,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생활용품, 중소형 가전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뜨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음료나 휴대폰 대형 가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전과 비교해서 이제 소비 욕구가 좀 많이 줄어든 것들을 보면은 의류라든지 의류? 화장품
의류, 여행. 의류. 네, 그렇죠. 아, 의류. 의류와 화장품. 패션, 액세서리, 문화나 레저.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아동용품. 없고. 예,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뭐 미세먼지,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이런 식의 소비 패턴은 좀 고착화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올 상반기 하여튼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고 당분간은 조금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는 있겠다. 있을 것 같고요. SNS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메이크업이나 화장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요새 바뀐 키워드가 눈 화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색조 화장을 많이 하면 묻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좀 색을 아예 좀 거의 안 하고 눈 쪽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다가 좀 화장을 좀 집중하는 현상도 요즘 미인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셀카 각도 아시죠? 셀카 각도. 예전에 뭐 우리는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면 스마트폰 셀카가 아니라 캠. 옛날에 2000년 초반에 하두리, 하오리 이런 거 찍을 때 기억나시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찍으면 이러고 찍죠, 이러고 눈만 보면서 이게 자동으로 지금 마스크 효과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근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작년에는 유튜버 중에도 뷰티 유튜버가 굉장히 떴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주 유명한 분들 많이 있었는데 뭐 이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음식, 그러니까 먹방한 분들, 물론 이제 작년에도 먹방 인기 있었습니다만 올해 유독 더 뷰티보다는 그냥 집에서 뭐 먹는 분들이 훨씬 더 좀 많이 뜬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나 커머스 그런 것들과 같이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광고주 입장에서도 화장품 같은 경우가 예전보다 시장이 줄면 당연히 어떤 화장품을 광고하거나 협찬을 해야 될 필요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음식들은 더욱더 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부는 이유가 과연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 이전으로는 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변화된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우리의 뭐 회사를 원격으로 가던 걸 아니면은 집 회사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패턴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매 패턴이 지금의 어떤 익숙함에 젖어서 그걸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예를 들면 비대면 물건 구입,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홈쇼핑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62%.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한 32% 정도밖에 안 됐고요. 또 두 번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 증가.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62%가 변화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모임이나 뭐 아니면은 비대면 업무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두 가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하고 물건을 비대면으로 구입하는 패턴은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원 같은데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거 아니면 좀 어려워지실 수 있겠네요. 안 그래도 학생 숫자도 좀 주는데 직접 학원으로 안 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 있죠.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면 학교의 온라인 강의는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56%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학교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그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들을 때 학원 교육 있지 않습니까? 학원 교육은 소비자인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강의를 찾아서 듣습니다. 네네. 그리고 듣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자르고 그럼 그 안에선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나면서 내가 원하는 최고의 강의들만 남게 되고 그들은 엄청난 불을 걷게 되는 이른바 이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공기관에서의 학교 수업은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듣더라도 아 내가 우리 반 수학 선생님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뭐 다른 방 거 듣고 싶어.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교 입장에서도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아마 오프라인으로 많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과연 똑같은 수업을 들을 때 지금보다 더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들이 온라인에서 핵심만 듣던 어떤 계속 최고의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일반 공기관에서 하는 오프라인 수업에 더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학교 위상이 조금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 대학 교수님을 최근에 한번 만났는데 학교에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온라인 강의를 비싼 돈 들여서 구축을 해놨더니 할 만하구나.
그럼 우리가 인력을 좀 감축하는 건 어떻겠니? 이런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학원가의 스타 강사처럼 정말 양극화가 되는 거죠. 네네네. 이 좋은 양질의 수업이나 뭐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수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몰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수업들은 이제 지금보다 더, 뭐 지금도 물론 그 수업들 평가하고 있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들을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경제학 같은 데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A반, B반, C반, D반 이렇게 나눴었다가, 네. 굳이 같은 수업인데 나눠서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교수님 한 명이 바로 그거예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입장에서는 그 들어가는 인건비를 또 줄일 수가 있고, 되고. 강의실 쓰는 뭐 그런 것도 은근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기업들도 사실은 그렇죠. 최근에 안 했더니 오히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도비, 그 다음에 전기값 이런 거 아껴지는 돈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찾아올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거 관련돼서 지금 정프로 정확하게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네.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대체될 수 있는 강의들이 뭔가 팀 발표나 중소형 수준의 강의가 아니라 네, 초대형 강의들 그런 것들은 이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이번에 더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100명 이상 강의에서는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100명이든 400명이든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위험한 게 지방대학교 교수님들이죠. 아. 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이 없으니 네. 말씀하신 대로 스타 강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수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를 대형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진 상황이다 라고도 설명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전으로 돌아가긴 좀 어려울 거다 라는 분석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 있습니까? 그 아까 집안에 이야기 했는데 그 먹을거리 얘기 잠깐 좀 더 첨언하면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증가한 소비, 그 다음에 언급이 늘어난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네. 쌀, 생수, 라면, 즉석밥, 간편조리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필수식품, 그리고 네. 뭔가 자연재해라든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먹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이 그래프로 보시면 2월 달에 급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재기 안 한다라고 했지만 물건이 풍부했기 때문이지 그래도 집안별로 예전보다는 조금 쌓아놓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로 드러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상 연관어 중에서 이제 상품 카테고리 내 언급을 비교한 걸 보면은 뭐 밥상이나 밥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연관어 17, 29위였는데 이제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는 밥이 8위까지 올라왔고 밥상이 10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먹을까, 그리고 삼시 세끼 집에서 이렇게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네. 먹을거리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에 가장 아주 인기를 얻은 두 가지 가전제품이 있죠. 뭐죠? 첫 번째 에어프라이어. 맞아요. 에어프라이어가 정말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같이 뜬 게 HMR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가전용 간편식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HMR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전자레인지보다 이 에어프라이어를 통해 가지고 먹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그런 HMR에 자세히 보시면 에어프라이어에 먹는 방법, 맞아요. 에어프라이어 최적 이런 것도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보면 정말로 밖에서 요리 먹는 느낌이 나니까 HMR에서 에어프라이어 중요하고, 특히나 에어프라이어가 원래는 과거에는 그 필립스가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가격이 비쌌는데 특허 기간이 끝나가지고 최근에 10만원대 미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구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에어프라이어가 늘었고, 두 번째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식기 세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요. 식기 세척기. 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왜냐면 집에서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뭔가 설거지를 하거나 계속 집안에서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걸로 이제 식기 세척기가 있는데, 과거와 다른 게 과거에는 우리가 식기 세척기라고 하면 정말 대형 아니면은 뭐 제대로 안 닦이는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있고 해외 가전 기기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의 형태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2인 가구, 뭐 3인 가구, 네. 1인 가구 이런 게 너무나도 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쓰긴 하는데 옛날만큼 많이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가전 LG나 삼성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이러한 그 식기세척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된 어떤 건강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고열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져서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이 집과 관련된 가전용품 중에서 좀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식기세척기가 많이 팔린 거는
아, 어디 이제 못 가잖아요. 어디 여행 같은 데 못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해외여행 못 가고 이럴 때 이제 집에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셨던 우리 또 가정일 하시는 분들이 대거 남편한테 항의를 많이 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팔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아. 다만 저는 식세척기를 뭐 예전에 그 빌트인으로 된 걸 한번 잠깐 써봤는데 아이 밥풀은 안 떨어지던데.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개발한 게 우리나라가 양념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능이 많이 좋아졌대요. 아, 예전에 그래요? 비해서. 그래서 예전엔 사실은 식기세척기 돌리고 네. 한번 또 씻어야 된다였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정말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네. 김치 같은 거, 밥풀 네. 이런 거 우리나라 최적화 뭐 이런 것도 네. 좀 다 떨어진다. 네. 고춧가루 같은 것도 다 잘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유망한 게 이거는 이제 김덕진 부소장님이 분석한 자료인데 홈 네. 오피스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공간의 기능이 더해진 집이 되니까 협업 툴 사용이 폭증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건 네.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쓰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라인, 슬랙. 예, 맞습니다. 그래서 라인. 잔디나 뭐 줌. 슬랙이 제일 먼저 나오신 건 약간 뭔가 네. IT스러우신데요? 핫하신데? 네. 그래서 이제 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서로 얼굴 보면서 하는 건데 네. 코로나 확산 이후에 주가가 75%나 네, 급증했다고 네, 네, 네. 해요. 그래서 홈 오피스, 홈 가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하는 취미 활동 이런 거 관련한 관련주들 좀 깊게 살펴보시면 또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집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변화가 이미 다 올랐는데, 예, 네. 더 오르지 않아요? 근데 다 그 부분에서 자, 저는 주린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주린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그죠? 네. 거기까지 갈 거냐라고 했는데 정말 가서 놀랐던. 네. 저는 어쨌든 이런 집에 대한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집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쉬는 곳, 네. 그리고 아니면 방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룸이 존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이라고 하는 공간 이것이 그냥 구역,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구역.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하면 그냥 일 다 하고 그냥 와서 쉬었다가 잠깐 눈 붙였다가 나가는 곳이 집이었다면 지금은 나의 모든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네. 이 집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대한 활동의 전반적인 인식 평가를 해보면 네. 뭐 집안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응답하신 분도 85%가 넘었고 집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집안의 카페 같은 걸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도 86%가 넘었어요. 집안의 카페를 만들어서 운조 커피를 드시면 되죠. 아, 그렇네요. 운조 캡슐 커피 좀 만들어야겠는데요. 네, 운조 커피 좋습니다. 네, 아, 네. 아, 요즘에 제 운조 커피 먹고 있는데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 뭐 뜨겁게 마셔도 되고 네. 차갑게 마셔도 되고 그리고 또 집안에서 가볍게 술 한 잔 즐기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도 69%. 집에 이제 위스키 바 만들어놓은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술 광고는 없나요? 술 광고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운조 커피에다가 좀 뭘 타먹어도 네. 위스키 먹어도 네. 어쨌든 네. 그런 것처럼 최근에는 네. 굳이 밖에 안 나가더라도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6%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뭐 집에서 일을 하면 능률이 오를 것 같다라는 분들은 30%밖에 동의를 안 하셨는데 근데 그 말인즉슨 이제 집에서 일하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외에 집에서 활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콘텐츠를 즐기거나 혼자서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이제 인식을 하셨다라는 네.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TV 같은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걸로 고화질 네. 그 영화 보면 이 소파에 앉아갖고 가까운 거리에서 큰 TV 보면 거의 영화관이나 맞아요. 큰 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매출 상승도 중요하지만 네. 전 이게 되게 재밌고 저도 공감했거든요. 네. 게이밍 의자가 네. 매출이 197% 늘었어요. 게이밍 의자? 네. 게이밍 의자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이렇게 등받이 좀 높이 올라온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그 요즘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BJ들이 되게 아프리카에서 보통 이렇게 방송하는 거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소통 방송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앉는 대부분의 의자가 게이밍 체어입니다. 아, 게이밍 편한 거죠? 네, 그냥 몸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무용 의자는 약간 목표가 허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약간 오래 건강하게 앉는 거에 목표가 있다 그러면 네. 게이밍 의자는요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 편해요. 한 5시간씩 앉아있어도 그냥 그 정말 그 앉는 순간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비싼 거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엄청 비싸요. 160만원씩 한다는데. 네. 뭐 싼 거는 뭐 4-50만원대도 있는데 네. 푹신푹신하고 저도 사무실 의자를 게이밍 의자로 바꿨거든요. 아, 좋아요? 아, 그냥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헤드폰 끼고 아, 자꾸 사무실에 맥주를 갖고 오고 싶어져요. 약간 돈 없어서 아들 또 닌텐도는 못 사주셨는데 게이밍 의자는 또 본인을 위해서는 또 구입을 하시는 우리 부소장님. 아, 아들이 7살이 되면 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게이밍 의자 트렌드가 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공부상이나 파티션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확실히 이제 그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편한 것들 그런 아, 것들이 한 공간 안에서 일도 하지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넷플릭스 보고 여러 가지 하는 뭐 이런 아. 행위들. 그래서 1, 2인용 소형 가구들 아니면 1, 2인용 가구들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파티션도 재밌네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사실 파티션 논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네. 이제는 어떤 나만의 공간이다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때 분리를 하기 위한 파티션이 가정용으로도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아무래도 그런 공간에 대한 분리가 네, 중요해지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물어보면 이제 역시 제일 좋은 거는 출퇴근 시간 안 버려도 된다라는 거고 단점은 확실히 공간이 분리가 안 돼서 그쵸. 내가 이게 일을 하는 건지 생활하는 건지 네. 모른다는 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파티션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팔리고 집 안에 있는 파티션은 네. 정말 이런 회사들처럼 막 이렇게 불그럭불그럭 무섭지 않고요. 약간 예쁘게 생기거나 혹은 이렇게 벽 원래 있는 벽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파티션을 만드는 뭐 이런 형태나 아니면 가변성 파티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 집에서 일하다 보면은 네. 집에서 분명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나 뭐 남편 입장에선 사실 일하는 걸로 안 봐주거든요. 그럴 땐 공간 분리 꼭 필요하고 요새 돌봄 관련한 앱들도 승승장구를 하고 돌봄 있거든요. 관련 앱? 뭐냐면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정 방문해서 아이에게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 아니면 함께 어린이와 놀아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잭각 악어라는 그런 앱이 있는데 잭각 악어 네,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놀이돌봄 선생님을 검증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확산 이후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량이 150%, 17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터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시터 연결 뭐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좀 나이 지긋한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요즘에는 뭐 대학생,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학과라든지 이런 데 아. 활동하고 있는 그 젊은 학생들을 연결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잘 놀아요. 그래서 이 온 사람에 대한 평가가 계속 올라가면 또 검증을 받으면 훨씬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맘시터라고 하는 또 앱이 네네네네. 있는데 이런 쪽의 수요도 상당히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네.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과거보다 고급화 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아이를 돌본다라고 하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급하게 어디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뭐 이런 이모 같은 분들 두세 시간 그냥 때우는 거에 가까웠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렴하거나 빨리 부를 수 있는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서비스에 있는 분들이 절대 저렴하진 않습니다. 네, 상당히 시급으로 치면 고가의 인력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도 그들을 써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효과 때문인데 첫 번째는 나의 아이를 네.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아무한테나 맡기기 싫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맡기면서 같이 그 안에서 학습이나 여러 가지 부가적인 행위를 하고 싶다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기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예약하려면 막 한 달씩 기다려야 되고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최근에 계속 떠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고 앞으로 이것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될수록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이런 거 많이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렌탈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사람을 외부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비즈니스들이 아예 망가지는 거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장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객단가는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더 신뢰하고 네. 그만큼 더 내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시터였다면 그 사람이 공부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밥을 먹이거나 음식을 하는 등 한 사람에 대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식의 서비스가 변화할 거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렌탈도 지금 보면은 하나의 뭐 예전에는 정수기만 하던 사람이 정수기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침대도 하고 아니면은 공기청정기도 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면 서비스들의
객단가 자체가 높아지는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집과 관련된 변화에서도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즐기는 행위, 네. 엔터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콕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콕과 관련된 어떤 감정은 역시 따분하고 심심한 거예요. 네.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 홈라이프와 관련된 연관어 언급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는 것이 홈트레이닝과 관련된 홈트레이닝. 언급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요. 많이 네.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새벽 배송이나 홈카페 이런 것들이 늘었는데요. 홈트레이닝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진짜 집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그걸 컨텐츠 자체로 즐기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내가 이걸 따라하는 건 아니고 잘하시네. 요가, 필라테스. 그 손가락질 조심해 주시고. 요즘 요가를 그렇게 즐기신 요가 VVIP라는. 아니. 남녀를 불문하고. 아하.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냥 시각적인 즐거움을 꽤 많이 누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네. 좀 있습니다. 아, 이거 네. 맞아요. 저도 몇 번 봤고, 그분들이 이제 워낙 급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광고라고 급성장이요? 네. 성장 아니에요? 아니요 맞습니다. 광고를 거기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요가 옷 입고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물건도 벌어. 함께 파는 형태로 맞아.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두 가지 차원에서는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런 컨텐츠적인 것도 있고 확실히 최근에 홈트레이닝의 변화는 예전에는 그 우리가 강의로 치면 강의가 예전에는 실시간성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컨텐츠만 보는 건데 최근에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성이 늘었잖아요. 네.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뭔가 이미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그냥 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트레이너들이 확인할 수 없었던 게 과거의 어떤 홈트레이닝을 치면 지금은 서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소셜라이징의 기능이 합쳐졌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펠로톤이라는 회사 아시지 않습니까? 자전거 파는 원래 회사죠. 네. 자전거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운동 우리가 하는 홈사이클을 파는 회사인데 거기에다 컨텐츠를 붙인 거예요. 어떤 식의 컨텐츠냐면 서로 경쟁을 하거나 내가 실제로 자전거를 얼마나 탔는지 효과가 있는지 내 친구들과 소셜라이징하거나 게이밍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붙여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올라갔어요. 엄청 핫해요. 네, 엄청 핫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펠로톤. 이게 네. 자전거 바퀴를 떼가지고 그 기계에다 딱 연결을 해요. 그러면 전 세계 코스가 나오는데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시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완전히 요즘에 컴퓨터 화면으로 연결해가지고 사이클 타시는 분들한테는 네. 정말 뜨거운 인기로. 그렇죠. 없고. 그래서 펠로톤이 나름 피트니스계 넷플릭스라고도 불리고.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아마 주가 보시면 주가도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거나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기업이 예전보다도 많이 관심을 거뒀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런 회사들처럼 함께 즐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기술이 없더라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네. 최근에는 홈트레이닝 할 때 서로가 이제 그 핸드폰으로 자기 얼굴이나 자기 모습들을 다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야, 이 동작 해봅시다.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뭔가 그룹 트레이닝도 요즘엔 가능해지고 또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통신사들이 하는 IPTV 같은 데서 스마트 홈트 그래가지고 제가 똑같이 동작을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이제 내가 제대로 된 동작을 하는지 예전에 게임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하고 닌텐도에도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과거의 어떤 단순한 어떤 홈트레이닝이 아니라 네. 함께하는 약간 이런 개념들이 확실히 강해졌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 같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뭐 이런 것도 같이 있다. 좀 웃긴데 이런 트렌드가 라디오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Y10에 라디오 하나 출연하는데 라디오인데 3분 요가 시간이 있어요. 그때만 되면은 접속자가 폭주합니다. 보는 라디오에. 그래가지고 제 다음 코너인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상했던 적이 있어요. 뭐 댓글도 별로 없고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명이었다. 자, 3분 요가 시작합니다 하면 갑자기 막 250명 그분들은 아마 들어오거든요. 아, 저 앞에 있는 사람 언제 했나? 그 라디오인데 사실은 요가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좀 웃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핫한 그런 상황. 라디오에서 요가를 말로 설명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분이 거기서 해요. 보는 라디오에서. 듣는 분들은 물론 이제 ASMR 소리로만 듣지만 그게 궁금하니까 이제 보는 라디오로 갑자기 접속자가 폭주하는 그래요.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죠. 네. 네. 여러 가지 변화들이 특히 이제 이런 엔터테인 쪽으로도 그리고 운동 쪽으로도 굉장히 이 운동 자전거는 아주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생활은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사람의 인간의 욕구 같은 거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뭐 소통의 경쟁, 욕구는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경쟁과 소통의 욕구.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어떤 코스를 지금 달리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 한창 뜰 때 기록을 하는 것들에 되게 집착하는 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기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한 서비스. 결국 플랫폼의 형태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최근에 이런 것에서 변화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 뭐 이게 당연히 될 것 같긴 한데 집에 있는 무슨 러닝머신 같은 거에 러닝머신 하나를 통째로 빨면 너무 비쌀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모니터 하나랑 센서 하나를 팔아갖고 지금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을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어디 경주 무슨 길 뭐 이런 걸 이제 모니터로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 얼굴 하나씩 이렇게 딱 해갖고 같이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그런 것도 재미있는 사업성이 좀 있겠네요. 재밌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 그 러닝머신 이렇게 짐에서 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먹방입니다. 먹방. 아, 그렇게 먹방을 보면서 뛰세요. 아, 뛰면서 먹방인가요? 그렇게 먹방을 보면서 아이러니하네. 그렇게 먹방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 그거를 욕구를 영상으로 충족하면서 땀 흘리시는 거야.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다이어트라는 건 참 어렵다. 네. 저는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 합니다. 뭐 그런 심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거죠. 그거 이해 못 한다고 왜 저러냐라고 욕할 게 아니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심리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 경제 생활에 혹은 뭐 사업에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 제목은 거창했지만 결론은 사이클로 끝난 간파했어? 오늘 방송 어쨌든 뭐 얻어가는 게 하나는 있었으니까 네. 괜찮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덕진 부서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